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는 많은 석조 미술품들이 세워져 있는데요. 이 중에 주목되는 석조물들이 있습니다. 정공당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. 정공당의 정공당 스님 딱 청탁인데 유명하신 분이겠네, 그러면. 승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조선 후기 건립된 승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석조물들이 현재 세워져 있는데요. 여기에 규모는 작지만 아주 주목되는 석탑이 있습니다. 독특한 양식으로 세워져 있는데요. 자세히 보면 여러 석탑대들이 혼합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도 이와같이 목재석이 놓여져 있습니다. 이 석탑은 북측한 기단부에 면석대 조각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아마도 기단부가 아니라 원래는 1층 탑신에 활용되었던 부재로 보입니다. 그리고 현재 1층 탑신부에 문비가 새겨진 탑신석이 있고 그 위에 탑신석은 없지만 오가석대의 목재석이 올려져 있습니다. 희석수법과 양식이 다른 걸로 봐서 여러 석탑의 부재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이 석탑이 있었던 사찰과 출토지 등은 알수 없지만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불교가 성행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찰들이 창건되면서 시기별로, 지역별로, 사찰별로, 장인별로 다양한 양식의 석탑들이 고려시대에 건립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